37이에요. 요것도 좀 많이 무거워진 그런 흐름이거든요. 자, 근데 다 좋지는 않은데 SK 하이닉스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단에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영업 손실 폭이 더 컸죠. 네네. 그게 좀 특징이었고, SK 하이닉스는 5천억대에서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4천억대요. 네네. 나올 곳에 예상을 했는데 4,700억.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적 자체의 그 증감률을 봤을 때는 감소한 거예요. 그죠? 전년 동기 네. 대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는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잊을만 하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러고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컨센서스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이 4,200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4,700억 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뭐 컨센서스보다 일단 잘 나왔고 그렇다면 3분기에는 조금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했다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3,8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나온 영업 손실이 4,300억 원입니다. 예상 손실보다 조금 더 손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10% 이상이면 쇼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의 쇼크라고 예. 봐야겠죠. 하지만 또 미래 앞으로의 전망을 또 살펴봐야 될 텐데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나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이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는 된다. 일단은 근데, 그렇죠. 예,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LG 디스플레이는 살짝 하락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소폭 반등으로 일단 3분기에 예상치보다 높았고 낮았고 요 정도만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고 지금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먼저 실적 하향,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목표가를 하향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 이번에 실적 안 좋구나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봤는데 또 한번 이렇게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요. 상당히 좀 힘겨워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른 정도가 좀 있는데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오른 폭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는 것도 지금은 많이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경우를 봤을 때도 물론 이 부분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 그래도 자꾸 좀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이 뭐랄까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도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기대감은 좀 SK 하이닉스 쪽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디램 쪽이 의외로 괜찮았어요. 디램 쪽이 질적인 면도 좀 괜찮은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결론적으로는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쪽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2분기가 바닥이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네.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모를 찾아가 보자면 일단 현재가 좀 불안한 건 맞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뭐 D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었고 언제쯤 그 재고와 뭐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죠. LCD 쪽에서 워낙에 패널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로 그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두 기업 모두 약간 돌파구를 새로운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는 뭐 비메모리 예. 쪽에 투자를 삼성전자와 발맞춰서 함께 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LG 디스플레이는 뭐 누가 뭐래도 단연 OLED 쪽에 투자를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이제 슬슬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실적을 좀 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는 D램 재고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합니다. D램 재고가 올해 2분기 10주 수준이었는데 3분기에는 5주 수준으로 많이 하락했다. 3분기 정상화 수준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얘기고 낸드 재고도 3분기 약 6주 후반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안했다라고 평가받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확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LCD 가격, 패널 가격이 하락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4분기에도 그럴 것이다. 뭐 4분기에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확인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흐름이 두 종목의 희비가 좀 갈리는 것이 아니냐. 예. 예. 제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는 가까운 미래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고 턴을 할 것이다 라는 점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분기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별로 다시 안 좋아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1년에 반도체 쪽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니까 수요는 아직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재고 조정이나 지금 공급단의 조절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한 점수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보니까 5G를 통해서 좀 많이 이득을 취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반도체 쪽이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DRAM 가격의 반등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좀 더 시장의 신뢰성을 줬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조금 더 주춤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 이후에 2분기의 바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 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 쪽은 중국 조벌이고 그리고 OLED 쪽이나 POLED라고 해서 지금 중소형 쪽으로 가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디스플레이 쪽은 그쪽은 대형이 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스마트폰 쪽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투자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제 투자에 대한 그 투자의 폭이 점점 줄어든다. 여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LG 디스플레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돈도 없잖아, LG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으로 예. 광저우 공장을 이제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3분기에는 당연히 그 비용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고요. 4분기에도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전환에 있어서의 비용 부담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 폭이 만약에 4분기에 빠르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땡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딱이다. 근데 지금 시장에선 여기에 대해서는 아닐 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힘든 시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SK하이닉스는 4분기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 지나갈 것 같아 금방.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은 거의 다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OLED 패널 가격이 뭐 굉장히 좋게 형성이 쭉 가줘야 이제 LCD 부분에 좀 버리고 지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은 LG 지금 전자 쪽에서의 대형 TV도 OLED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OLED 한다라고 정말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 다른 게 뭐냐면 QD OLED. LED 아시죠? 네. QD LED. 그러니까 네. QLED, QLED 이게 엄청 팔렸다잖아요. 삼성 쪽에서. 그러니까 LED 쪽에 캡티브 수요가 있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보완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오로지 OLED 쪽의 움직임을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용과 그리고 요 대형 쪽에서의 OLED 쪽이 빠르게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 LED 쪽은 빨리빨리 정리를 LCD 쪽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숙제를 좀 안고 있다는 게 부담입니다. 뭐 나쁜 얘기 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POLED에서 스마트폰 쪽 물량 엄청 많이 늘었대요. 그거는 또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좀 나쁜 게 좀 반반씩 있는 것 같고 네. SK하이닉스는 조금 좋은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 얘기를 하자면 또 SK하이닉스도 반도체가 3분기 스마트폰이 굉장히 여러 가지 출하가 됐잖아요. 네. 이 선주문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았을 거고 그래서 4분기에는 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 정신이 없는 예.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 그런데 거야. 이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 센터 업체의 서버 디램 그쪽에 또 기대를 걸면 그 부분은 뭐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예.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들을 때 아, 디램 쪽 반도체 쪽은
바닥을 잡았다는 데 조금 더 동의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는 좀 힘들어. 당분간은 좀 더 힘들 것 같아.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좀 의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기대는 있지만 고 간극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증권가의 시각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볼까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던 LG 디스플레이 실적 리뷰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LCD 출하량 감소에 여전히 3분기도 부진한 실적이 지속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외 신규 공장 생산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편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결국에는 대형 OLED 사업이 실적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OLED 패널 가격에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여전히 유지, 그러니까 홀드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는 17,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리포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15일에 나왔던 이거는 실적 프리뷰죠. 그러니까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네, 리뷰 리포트들은 아마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프리뷰 리포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때 당시에 예상했던 3분기 영업이익이 3,977억 원입니다. 비교적 현재 4,70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낮게 본 상황이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4분기에는 소폭 또 증익을 전망을 했습니다. 3분기 DRAM 빅 그로스가 21%. 원래 그 19%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또 한 자릿수 성장 예상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기업 안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상회했다라고 봤고요. 4분기 데이터 센터의 업체들의 서버 DRAM 수요 회복이 아마도 지속될 것이다. 4분기에 대한 전망도 좋게 봤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를 10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자, 요거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볼 땐 재무 차트를 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시각적으로 뭔가를 봐야 돼. 동영상을 그렇죠.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잠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LG 디스플레이 경우를 보니까요. 일단 보시게 되면 OLED가 수익성이 더 크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는 2분기를 바닥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매출액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상승하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LG 디스플레이 이쪽도 함께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에 대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야 될까 투자라든가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문제가 조금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 이하로 좀 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둥글게 둥글게 잘 바닥을 확인하고 마련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순이익까지도 정말 스마일을 하고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점을 기대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SK하이닉스와 또 LG디스플레이의 시장의 컨센서스, 이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IT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뭐 잘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앞으로 실적이 발표될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앞으로의 4분기 전망 그리고 2020년 전망까지 쭉 살펴보시는 좀 미래를 앞을 내다보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마이 주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